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BGM 리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X엔진 나오고 나서 물론 멘티스도 막 잡아다면서 삭제하고 막 여러가지 차들을 다 삭제하면서 없었습니다. 근데 강하는 게 이제 없어지고 나서 멘티스를 뽑았어요. 또 슈퍼카트키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멘티스 다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강화를 못했었어요. 맞죠? 근데 강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맞죠? 얌, 카트 레벨업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카는 다시 차를 5강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멘티스 두 대가 있습니다. 5강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 5강 만드는 거 제일 쉽지 않습니까? 현실로 1강, 2강. 아, 이게 원래 없었는데 새로 생겼죠. 다시 이게 원래 있다가 없어졌다 다시 생겼죠. 3강. 그렇지. 4강 찍. 아, 답이 이러면 한 번 더 똑같은 거 넣으면 4강 돼요. 아, 이걸?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 제가 셰퍼도 뽑았어요. 셰퍼도, 근데 앞전에 뭐 어디서 뽑았더라, 셰퍼를. 셰퍼를 제가 어디서 뽑았냐면, 야, 내가 뭐에서 뽑았지, 셰퍼? 그 뭐, 이벤트를 아무튼 주는 거에서 셰퍼가 나왔어요. 그래서 셰퍼도 5강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가브리엘 상자. 이야, 역시 시청자분들이 똑똑해. 가브리엘 상자에서 셰퍼가 나왔죠. 그렇지. 자, 5강 갑니다. 자, 이제 찾기 60됩니다. 자, 얘들 안전 처리 서고. 그렇지. 감사합니다.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멘티스를 다시 복구했어요. 15, 10, 10. 제가 중요한 게 또 파츠를 안 갈았습니다, 아직. 하하하. 셰퍼도 강화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스토커도 5강 만들어야 돼. 맞네. 1강. 샤이니 어서 오고. 2강. 아윤. 당근, 당근, 당근. 2강. 3강. 4강. 이게 안 된다고. 기재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지. 자, 이제 5강 가자, 5강. 전 차를 갈지 않았습니다. 강화 오늘 생겼어요. 다시. 아, 그렇지. 아, 드디어 성공.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셰퍼까지 만들었고, 셰퍼도 이제 15, 10, 10을 이제 스토커만 만들면 되겠죠? 다른 거 이제 뭐 만들 거 없고 이제 스토커만 만들면 된다. 가자. 스토커. 야, 근데 가네. 맞지? 와우. 와우, 시애틀. 자, 5강 성공했고요. 야, 너 코인 안 써도 5강 이렇게 갈 수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이제 파츠가 없어요. 셰퍼도 부스터 색상 맞지? 맞나요? 왜 팀보가 안 차가? 싫어해요? 이제 차네. 와, 우리 팀 좀 많이 힘들다. 멘티스가 낯설지 않아. 정말 오랜만에 터뜨린다. 팀보가 안 찬다. 와, 죽인다. 그래도 멘티스의 힘으로 가자이. 팀보가 안 찬다이. 드래프트 역시 멘티스입니다. 부스터 봤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전 부스터인데도 부스터가 존나게 많으니까 그냥 쭉까지. 자, 셰프 한번 타겠습니다. 근데 뭐 다 그런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실력이 돼야 됩니다. 네. 실력이 안되면 안돼요. 네. 차 아무리 좋아봤자 실력 안되면 많이 짱깡입니다 여러분들. 인정? 어, 인정. 실력이 받쳐줘야지 좋습니다. 손가락이 돼야 돼요. 와, 차 근데 앉아서 찢인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톡. 자, 좋습니다. 체포구랑 굴몽구도 강화해야 된다고? 자, 흑기사 구치띠도 한번 사드릴게요.
써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패스는 그거 어디서 뽑는 건데요? 패드 어디서 뽑는 겁니까? 패드 마술 지팡이야? 또? 아, 상자에서 뽑아야 되구나. 아, 근데 그 상자 그거 아까 하나 받았는데 안 가지던데. 게임에서 뽑아야 되나? 따로 조합을. 맞나? 정현이 왜 나갔냐? 왜 감동했어? Let me hear say.